다음은 실제 나전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전선이란 아까 전에 제가 간단하게 전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나전선입니다. 나전선이란 피복이 없는 전선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절연물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옥내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옥내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다음에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여섯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여섯 가지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이 있고 예외 규정이 있다라는 건 예외 규정을 잘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전선에서는 이 예외 규정을 잘 물어보죠. 전체적으로 용도와 어쩔 수 없는 경우 그 경우로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기로 전선, 그렇죠? 이게 우리 발열선이죠. 발열선을 피복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차피 타서 없어질 거니까 필요 없는 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전기로에서는 나전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접촉 전선, 이렇게 접촉해서 사용하는 전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피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 접촉 전선에 사용을 한다. 그리고 전선의 피복 절연물이 어떠한 경우, 부식이 되는 경우. 어차피 부식될 장소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선이. 그렇다는 건 어차피 부식이 될 거라면 그냥 나전선을 사용하는 게더 효용 가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나전선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장소에 사용하는 경우가 또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취급자가 항상 숙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선은 나전선이야. 그래서 내가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서는 특별히 손을 대지 않는 곳이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경우에 취급자가 이외에 그곳에 출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취급자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는 나전선을 조금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사 방법으로는 덕트 공사 중에서 버스 덕트 공사, 라이팅 덕트 공사에서는 저런 나전선을 사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서 전체 여섯 가지 좀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게 나전선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전선 같은 경우는 단심 또는 연선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외에 우리 평각 구리선이라고 평각 동선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스 바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 간단하게 여기가 피복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리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얘도 똑같이 알루미늄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얇은 판의 형태를 갖는다. 그래서 표현 방식도 이 두께가 얼마냐, 전체 길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두께가 얼마, 그다음에 전체 폭이 얼마. 너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버스바라고 얘기하죠. 주로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그래서 이 평각 동선, 평각 구리선이 되겠고요. 여기서 간혹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기호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평각 동선의 종류와 기호 물어보는 한 문제가 있는데요. 전체 1호, 2호, 3호, 4호까지 있다. 1호는 H, 2호는 HA,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SA.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체적으로 경질, 딱딱하다, 좀 경도에 따라서 조금 나눠져 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이 호수를 좀 물어보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S, 그 다음에 H죠. 제일 경질도가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경질도가 제일 낮은 겁니다. 주로 와이어 형태를 갖는다, 심지어. 같이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부스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선과 연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나도체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도체 절연전선 케이블 얘기를 할때그 도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체를 그렇죠? 하나로 사용할 거냐, 여러 개의 도체를 하나로 사용할 거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선인 경우에는요, 단면이 원형인 것, 딱한 가닥을 사용하는 걸 우리가 단선이라고 얘기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크기의 지름으로 우리 케이블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0.1에서
우리 12mm까지 총 42종의 제품이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우리 해외 기준을 따른다. 60364에 대한 내용을 따르기 때문에 저압 옥내외선에서는 예, 단선을 사용하라고 연선을 사용하더라라고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렇다라는 건 그죠. 문제는 연선에서 집중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연선이라는 건요, 예, 한 본을 기준으로 해서 주위에 6배수의 층수로 예, 연선을 꼬아서 만든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칭 단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예, 연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소선은 0.9 스퀘어부터 최소 최대 1000 스퀘어까지 제품이 나온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이 연선에서는 문제는 그죠?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연선의 구조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선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구조에 대한 계산하는 방법 어떤 거가 있나요? 이 소선수가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경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전체 공칭 단면적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이 연선에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렇죠?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시죠. 우리 중앙에 한 번을 중심 층으로 두고 6배수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6배수로 층을 두어서 예, 그리고 나서 그거를 꼬아서 만든다. 그걸 우리는 연선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나온 거는 층수. 그럼 이 층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 우리 소선수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6배수라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1층은 여섯 개 2층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예, 이렇게 해서 6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식이 나오죠. 우리 어떻게 공식이 나오나요? NT는 예, 전체 소선수는 3층수의 N 플러스 1의 그리고 가운데 중심층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되는 총 소선수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거 2층 한번 볼까요? 2층 총 몇 개였나요? 예, 19가닥이었죠. 한 가닥, 6가닥, 7가닥, 그렇죠? 12가닥, 19가닥이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죠. 3 곱하기, 이게 뭐였나요? 층수였습니다. 그래서 2층이고요. 2층 플러스 1 플러스 1, 예, 이렇게 계산하면 3, 6, 18에 1, 예, 19가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고요. 뭐 3층이면 33 집어넣으시면 이 우리 소선수를 계산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가장 여러분들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요거보다 비중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뭐 구하는 문제인가요? 예, 요거 구하는 문제예요. 전선의 직경을 케이블의 직경을 구하는 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하나는 두이 1층은 하나, 둘, 세 개가 예, 전체 직경이 되겠고요. 2층은요, 거기에 두 개가 더 늘어난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건 어떻게 계산한다는 건가요? 전체 직경은, 그죠? 그 층수의 두 배를 하고 예, 1을 더한 값. 요게 예, 직경에 있는 예, 소선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뭘 곱하나요? 그 소선의 예, 작은 직경을 곱하시면 예, 답이 되겠죠. 2층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똑같이 2 곱하기 2 플러스 1 가로 곱하기 그거의 소선의 작은 직경 이렇게 계산하시면 요게 그래서 2층의 전체 직경이 나오는 거겠죠. 요게 우리 두 번째 나오는 연선의 직경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조금 비중이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비중이 좀 떨어지지만 전체적인 공칭 단면적을 물어보는 거죠. 공칭 단면적. 예, S를 물어보는 겁니다. 공칭 단면적. 이거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예, 직경이 나왔으니까 간단하죠. 4 D에 그래서 5 직경을 반으로 나누면 반지름
그리고 그거의 제곱 곱하기 예, 파이 하시면 공칭 단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있죠.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작은 거, 우리 작은 소선의 전체 단면적을 구하고 그리고 그거에 예, 요거 전선의 총 소선수 곱하시면 이것도 단면적이고 이것도 예, 단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의 예,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역시 전체 소선수를 구하는 게 되겠고요. 공식도 물어보고요. 예, 아예 층수가 나오는 거 이것도 물어보고요. 예, 좀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연선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공칭 단면적이요. 그 전선의 실제 단면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드시 뭐예요? 예.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단면적. 이렇게도 계산하고, 이렇게로도 계산한다는 거. 그렇다는 거 두 개가 꼭, 예, 같지는 않다. 이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은 예, 전선의 실제 단면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거의 연선의 총 소선수 구하는 방법, 그리고 바깥지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단면적을 계산하는 방법 좀 있다.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연선의 가장 좋은 특징 뭐가 있습니까? 연선은 가효성이 커서 가공, 가선공사에 용이하다라는 겁니다. 가선공사, 우리 작업을 하는데 용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연선이었고요.